아, 감사합니다. 승리 소감하면서. 일단 연장전 11회에 올라왔는데 동점 상황에 어떤 좌타자 막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아, 치고 싶었는데 감독님 코치님께서 치지 말고 서 있어라 하셨어요. 근데 2구째 보고 나서 이병규 수석 코치님께서 이제 쳐라고 하셔가지고 쳤는데 아 2구째 놓친 게 너무 아깝습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그냥 서 있어야겠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생각 안 했고 그냥 2구째 놓친 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 갔는데 다행히 이겨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냥 점타석에서 삼진 먹어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일단 그냥 비슷하면 돌리자 생각하고 다행히 공이 좋은 공이 들어와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돌렸는데 솔직히 안 믿겼어요. 약간 안 믿겼어요. 내가 친 거 맞나? 약간 타구도 좀 잘 맞아서 이제 내가 친 게 맞나 싶었던 것 같아요. 기뻤죠. 안 믿겼죠. 저한테도 뭐 이런 날이 있구나 싶었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사마타 친 날 있어서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 날이 최고의 날이었죠. 오늘은 그러면 몇 번째 정도? 두 번째죠. 연장까지 갔는데 야구 오래 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들이 엄청 좀 오늘 경기 꼭 잡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타구든 다 잡으려고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은데 슬라이딩해서라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잡고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규민이 형께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었습니다. 타석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박하니 타율 코치님께서 조금 더 앞에다 포인트 두고 강하게 자신 있게 치라고 하셨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짜릿했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홈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직에서 동점 홈런 쳤을 때 뭐 세 번째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이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겨서 좋다는 말밖에 할 얘기 뭐 조금 떨리고 상대 안우진 선수라 해가지고 형들도 다 부담 없는 경기 하라고 해서 안우진 선수가 상대팀 투수지만 상대하는 건 키움 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편하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좋게 가다가 볼넷 하는 거랑 4회에 홈런 맞은 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1군에서 던져서 감회도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들이고 기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 9위로 계속 해가지고 기본 선발 5이닝은 던져서 선발승도 하고 경기도 이겨서 팀에게 도움되는 그런 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랑 같이 포기하지 않고 12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